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공격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는 제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며 내 걸음을 주목하여 내 영혼을 기다리나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도피하리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리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함께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으면서 그 외에 주셨으니 주께서 나머지 중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불가운데로 반응해 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뭐 찬양을 잘 부르고 개꼬리 같은 소리를 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윗처럼 꿀보다도 꿀송이 벌집보다도 더 단아이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을 안 먹고선 못 베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듣죠. 아버지의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을 묵상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미사여고 아무리 써도 그 사랑을 나눕시다. 뭐 간증하고 그래도 말씀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오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야무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기 육신을 신뢰하면서 무기로 삼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 무기로 사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았죠. 지금까지. 얼마나 결국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졌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면 사막에 있는 희시나무 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바삭한 마른 곳에 거하리라. 지난번에도 에스겔서 47장에 생수가 흘러 넘쳐가도 결국 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더여와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으니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쫙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불경기가 오고 뭐 환란이 오고 난리를 쳐도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말이죠. 돈 좀 꿔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주님만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폴란드에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돈 주려고 나한테. 그것도 돈을 주려고 3년 동안 찾았대요, 나한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걸 아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찾으려고 3년을 헤맸대요. 그런데도 나는 잘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말이죠. 그럴 때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저주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론 먹을 것도 없고요. 거기 그냥 있다 보니까 까맣게 쓱 오더니 빵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고 생선도 가져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사람 안 오면 교회를 문 닫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채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절대 굶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신뢰한다고 어떡하지 막 뛰어다니고 뭐 인터넷 찾아서 아무 없나 저주 많이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 예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못 참아요. 여러분 자녀도 키우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줄 텐데 지가 그냥 뭐 걱정 근심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 세상 부모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캐세라세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전도서에 우리 배울 때 그랬죠. 솔로몬이 여자 1,000명과 살아봤더니 1,000명 중에 똑바로 된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전부 누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성분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있기 전에는 여자들이 다 그러고 여자들이 포승줄 같다 그랬어요. 남자가 얼굴 이쁘면 가서 이러고 있으면 보승줄한테 휙 던져가지고 목을 탁 해가지고 넌 내꺼 그런단 말이죠. 니꺼 다 내놔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 해가지고 아 조금만 살다가 내가 이혼하면 돈 저 사람께 내게 되겠지 그리고 보승줄은 묶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회예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얼굴만 이쁘면 수술해가지고 다 탤런트같이 만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침을 찌질찌질 흘리면서 어떻게 데이트해보려고 하는데 바보들이야 바보들. 후주권에 끌려가는 소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 100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그 아버지죠. 이만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짐승 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이에요. 나는 우리 집 강아지 기르고 있지만 강아지가 동성연애하는 거 못 봤고요. 강아지가 술 달라고 그런 거 못 봤고요. 강아지가 담배 피는 거 못 봤고요. 강아지가 마약하는 거 못 봤어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네 계략 때문에 머리 써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7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만 지도 지 자신 모르고 갔어요. 철학자들이 여러분 자신을 안 켜줄 것 같아요. 괜히 철학, 우리 대학교한테 보면 철학 교수가 오면 말이죠. 괜히 좀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여러 번 그러면서 폼 잡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을 시험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뻔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 뻔히 안다. 아니 부모가 돼도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지 보면 말이죠. 그놈 속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길이 더 돼도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속이 훤히 보이죠. 아, 이 사람은 이상한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은 음란한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은 교만한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 쏟고 있고 이거 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때 그걸 콕 찔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콕 찔러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그랬지.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나하고 동역하다 부르셨을 때 주님이 안에서 그런 감동을 줘요. 아, 10년만 기다리면 네 회사도 다 끝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10년 만에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 누님 이런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제 좀 편할 때 됐는데 왜 회사를 갔느냐 그래서 10년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한국을 갔는데 우리 고모를 만났는데 그래요.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신거 알려주죠. 그래서 그분이 영접했어요, 주님은. 마지막 남은 우리 아버님 누이동생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식사하시다가 그냥 콕 받고 돌아가셨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 언제 이게 스트로크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함을 봤죠. 그들이 뭐 죄를 짓 때마다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짐승들을 가져왔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면서 그건 내가 이거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질까 참 비참한 죄인구나 이걸 못 깨달은 거죠. 그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버린 자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고 막 적당히 살고 죄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수치를 받게 되죠. 수치스럽게 되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수치를 당해요. 성 밖에 있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가 되는 거죠. 홈리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 많이 있지만은 제가 다음 달 나가보니까 홈리스를 많이 만나는데 다 시민권자더라고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홈리스더라고요. 주님이 너도 렌트 못 내면 홈리스야 그러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아까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행한 만큼 집을 짓죠. 우리 하늘의 집을 어떻게 지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금도 올려보내고 은도 올려보내고 보석도 올려보내야 돼요. 영적으로 금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금이요.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 안에서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서 양육하고 은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보석은 뭐죠? 그 사람들을 참 회개해가지고 제자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면 보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만 찾는 사람, 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집, 그루터기. 세상 거 육신 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타버리죠. 요즘 성교, 한국 사람들 성교 그러는데 성교하는 게 와서 뭐 건물 져주는 게 성교인 줄 알아요. 이 성교지에 뭐 건물 져준다고 황무들 많이 해요. 근데 가서 우리가 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가르친다, 여기는 별로 안 해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100개를 줬다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교회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교회를 못 짓죠. 건물 짓고 가지고 교회 졌다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 그들을 서포트해줘야 돼. 저 멘토들 목사님은 선교사 보내가지고 복음 안 전하더라면 아무것도 안 보내, 그 다음부터. 근데 인도에 간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자기 집 30만 불짜리를 팔아 다 보냈어요. 그때 30만 불이 멈춰난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선교사는 선교사네요. 싹꾸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 속에 썩어질 것이다.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을 버리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저 수정강가 거기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말씀. 이걸 버린 거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I don't care 뭐 말씀이 뭐 나보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해요. 글쎄요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당하면서 천국 사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지옥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아프면 불타고 뜨고 그러면은 서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 나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 영원토록 불이 많아하고 소금이 있는데 아뜨고 이런 영원토록 있는 거야. 아, 육신은 죽었는데 혼이 뜨겁죠. 여러분 손을 딱 댔죠. 이거 아뜨고 그런 게 혼이 뜨겁다 그런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보는 것도 이 창문으로 내가 보는 거야. 혼이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여기 통로 달팽이 하나를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흘려지면 못 되는 거죠. 또 창문이 닫히고 정말 병 때문에 눈이 멀게 되면 아무리 혼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혼이 못 보니까 더듬어서 보잖아. 이렇게 이거 보는 거죠. 이것도 혼이 보는 거예요. 이게 혼이 보니까 더듬어서 점자가져 하고 더듬어서 말이죠. 어떤 분은 목사님은 눈이 멀었는데 자기 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자기 딸 보고 그러는데 라이턴 랩턴 똑바로 가 뭐 이러더래. 눈이 먼 사람이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눈이 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눈 멀기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막 한가운데 물이 한 푼도 없죠. 거기 수백만에다가 짐승까지 하면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물이지. 수백만이 탁 하는데 그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이 없다고 막 난리 치니까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물이 콸콸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반석이 커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치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나와가지고 수백만 사람과 짐승떼가 다 먹었죠. 강물이 된 거예요, 강물이. 사막에 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도 계속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럴 때 말한다 그랬어요. 그 소리 나면 주님이 이 거짓말쟁이다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어요. 제안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이 안 되니까 막 난리 친 거죠. 어떻게 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서 우리 먹게 하겠냐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생각도 못하고 매출하게 생각도 못했죠. 인간의 생각도. 두 번째 막 그러니까 그냥 무럽다고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 무럽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 올라가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까?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그냥 빵빵 두 번 쳤죠. 말하라고 그랬죠.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지가 화내니까 꽝꽝 치니까 안 했는데 너 이랬으니까 내 이름을 네가 어? 내 이름을 녹다게 했으니까 너는 가난에 못 들어간다. 그래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쳐서 피가 나와서 물이 나와서 그걸 믿을 때 그 피와 물이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해서 혼을 구원했죠. 영을 거듭나게 하고요. 이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하려고 광야로 데려나가지고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두 번 친 거는 뭐예요? 엄청난 실수죠. 아니 뭐 말하는 거 좀 치면 어때요? 한 번은 두 번 치면 어때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 번 치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면 또 죽이라는 얘기죠. 세 번 죽이라는 거 아니 한 번 쳐서 나오는데 또 두 번 쳤으니까 주님은 두 번이나 왔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경죄입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정말 욕이 되고 더럽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행할 때가 많아요. 그건 무슨 그 큰 문제예요. 아, 뭐 하나님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무지한 거죠.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다. 이건 뭔가 하면 홍해를 통과했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예수 믿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물침례 받는 것처럼 모형이죠. 이게 민족적인 침례를 받은 거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이다. 영적 음식이 뭐죠? 세상에 주지 않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나는 시편에 보게 되면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되어 있어요. 천사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영적 반석에서 난 것을 마셨다. 영적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저들이 한 것처럼 가늠하지 말자. 저들이 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자. 이게 불평, 원망,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이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아니 죽을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디 불평이 나와요? 불평 못해요. 요즘에 다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웬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우리를 때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릴 수 있죠. 요즘에 보니까 뭐 불란서는 말이죠. 자녀들을 좀 때리는 것이 좋다. 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났어. 어뷰즈라 이거죠. 성경 보면 뭐라서 때리라고 그랬어요. 매를 아끼면 자녀들을 망친다고 그랬죠.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애들이 항복합니다. 요즘에. 적당히 해가지고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왜 갔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남편을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는 그냥 살죠. 근데 이 여인이 뭔가 갈급한 거예요. 지금 갈급해. 갈급한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뭐 좀 좋은 직장을 구하면 이게 채워질 것 같죠. 또 이쁜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면 채워질 것 같죠. 아들 딸 많이 나가지고 오선도선 알콩달콩 살면 이게 채워질 것 같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밀리언이가 되면 채워날 것 같죠. 다들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래도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다 해보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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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 정도인데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뛰니까 평생을 바짝바짝 바짝 뛰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면 나 가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어? 미국까지 오고
여기서 또 공부하고 어? 좋은 직장 가지고 30세 때 사장이 됐는데요. 마음에 점점 공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할 거야 이거. 목마름.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정말 목마름인데 이거는 내가 아무도 지울 세상 것은 지울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요. 죽으라고 뛰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고 뭐 친구들 만나 뭐 찍찍거리고 뭐 그냥 노래방 가고 뭐 저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가만둬요. 가만두다 죽기 직전에 이제 숨이 까딱하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알아느냐. 제가 우리 자녀를 보고 그래요. 야 아빠 엄마가 세상 떠나면 너 어떻게 살 거야? 세상 떠나는 게 오늘 내일 될 수도 있어요. 어 나이가 뭐 67세니까 80세 살 거니까 뭐 10몇 년은 오케이. 이건 no way. 한 여인이 그렇게 목말라는 걸 보고 주님이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목말라는 사람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해줘요. 그 사람이 여러분께 전화도 하게 해요. 아 왜 이렇게 인상이 험한지 모르겠어. 어 그래? 저희 친구가 그 카카오톡이 왔는데 아 친구들이요 내 영혼이 미칠 것만 같네 이렇게 왔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내가 어?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How are you going to spend eternity? 이렇게 했더니 영어로 보냈더니 eternity가 뭐야? 이거 같더라고. 관심 있는 거죠. 그 내가 막 전하니까 다른 캐톨릭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아, 저 친구는 안 돼. 송 목사 저 친구는 안 되는 친구야. 포기해 그러더라고. 왜 포기하냐? 안 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랬다. 바늘기를 낙타보다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 그 친구도 뭐 서울공대 나오고요. 여기서 메스터 하고요. 인류기업에서 미국기업에서 하다가 지금 루티한 친구예요. 목마르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그래서 당뇨병 걸리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오고 담배 골초였는데 말이죠. 어디 가서 담배 피는 사람은 이게 시커멓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담배 끊었어. 술도 끊었어. 괴로운 거야 지금. 그래서 친구들 중에 그 사람이 가장 소망이 있다고 그런다고. 친구들한테 그래. 이 아이가 가장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 강아지가 한번 우는 소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소위 개소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송 목사 우리가 개소리 한다고 그랬다 집어넣고 하네. 나는 생각지 않고 하겠는데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마음이 그런 거죠.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랬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군지 영원히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군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 자기가 무엇에 목마른지 몰랐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걸 몰랐어요. 제가 그러자면 그 여인은 지금 현대판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아마 얼굴도 이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섯 명이나 왔지. 얼굴이 못생겨 봐야 오겠어요? 돈도 많았겠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그 뭐 그리스도란 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을 기다릴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 찾아간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또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가. 나에게 그 문을 달라고. 그분을 달라고.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그 우물이 오는 것 때문에 우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물이 오려면 그냥 동네 사람이 저 음란한 여인, 음란한 손가락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밤에 시원할 때 못 오고 그냥 약볕이 너는 정오에 말이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왔는데 여기 오는 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 내가 그 물을 줄게. 네 남편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나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 순간에 생수가 들어갔죠. 탁 들어갔죠. 순간적인 구원은 뛰어가지고 와보라 그랬죠.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이죠.
이 구원받는 사람은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에 주님이 딱 들어가시면 말이죠. 이거야 천국이 된 거지 아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사표를 나가서 나는 우주관에 바뀌었다. 나의 왕은 이제 우리 예수입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먹을 거 줘서 내가 존경했지만은 그 정도고 진짜 왕을 만났다 내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만들냐 회사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당신도 그렇게 되라고 말해요. 2개월 동안은 사표수를 안 해줘가지고 2개월 동안을 만나는 사람한테 다 간증했어. 다 간증했어. 2개월 동안을 다 그냥 그 빌딩에 가가지고 회사 빌딩에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5천명이면 그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을 밥을 못 먹으니까 주님이 오병 이어 빵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거기 수만 명 아니에요? 남자만 5천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서 배불리 먹이고 12강 요리를 그들이 거두게 했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죠. 왜? 먹여주니까. 이 땅에서도요,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 해먹으려면은, 대통령, 재선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잘 먹여주면 돼요. 미국은 햄버거 만들고, 뭐, 핫도그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코카콜라 만들고, 그냥 스포츠맨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소리 질리게 하고, 스트레스 하게 하고, 그거 하면 얼마나 핫도그 하고 말이죠. 이 코카콜라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러면서도 몰라, 그거 먹고 마시면서도 다 운전선수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갖다 바치는 거, 그것들한테. 어? 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백만 버는 사람도 있고, 아, 갖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거를. 이게 바보 만드는, 우면정책이죠, 우면정책.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게스카도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자율도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용도, 인플로이먼트도 늘려가지고 그것만 잘 되면 돼요. 이자 낮추고 그것만 잘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아 우리 이 왕 또 세우겠다. 대통령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만 따라가면 굶어 죽을 여유가 없잖아요. 공짜로 다 주니까 공짜로 그것도. 맥도날드 가면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안 줘. 주님은 공짜로 다 먹여주니까 당연히 왕 세려고 그랬죠. 주님이 피해자였죠.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썩을 것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교회에 썩을 것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산으로 도망갔죠. 제자들을 먼저 저 바다원으로 보냈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냐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밤에 밤사경에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거기가 있었죠. 그 찾는 사람들이 또 가버리고 언제 오셨습니까? 아, 제자들이 배 하나밖에 없고 제자들 타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은 걸 알 수가 있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굶어 죽습니까? 죽진 않죠. 생명을 죽음을 다 삼키죠. 우리가 영생이 없으니까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생을 받으면 죽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사는 날이죠. 이거 지긋지긋한 몸뚱아리 벗어나잖아요. 이거 이 몸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요. 이거 아프죠. 죄짓게 하죠. 아이고 골치 아프잖아 이거. 이게 왜 원수덩어리야 이거. 이거 원수덩어리야 우리 몸이. 뭐 아래층에 보면 맨날 쿵쾅쿵쾅 거리고 몸매를 만들려고 그러지만 그거 원수덩어리 뭐 멋지게 만들면 뭐 돈까지 들여가지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뭐 여기를 막 짜게 가지고서 말이죠. 뭐 그냥 브이넥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분들 만족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요즘 보면 그러죠. 조금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일하고 싶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먹을 걸 많이 그 예수님이 먹을 걸 많이 주는 줄 알고 더 주는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바로 나를 믿어서 영생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나 뜯어 먹어야 돼. 누군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나의 살이야.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돼 너희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전도사 때 어린아이들 그 서머스쿨 할 때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뜻은 주님의 살은 백맥이고 주님의 피는 코카콜라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뜯어먹으라 마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는 누군데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인지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 사는 거야.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의 생명이라. 바로 주님이 하신 말, 이 말씀들이 영의 생명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내 말씀을 요기만 들어가지고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먹는 게 아니죠. 이걸 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술 먹고 그냥 마약하고 이런 깡패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대요. 술잔 끼고 이러고 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대. 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안개구나 나 없어지는구나. 그날 구원 받았죠. 그 사람. 말씀 여러 말씀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요 그 말씀 때문에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럴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니까. 어? 오늘날도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믿느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도 말이죠, 정말 여자가 남자의 씨를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잉태가 안 돼요. 잉태가 안 돼요. 이게 컨시브가 안 돼요. 그게 항상 되면 뭐 아이를 뭐 한 100명은 낳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렇지 않다고요.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 같은 사람들이죠.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고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같아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내게 오긴 오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썩을 것을 찾으러 오는 거야. 주님께 나가는 목적,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거.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요즘에 젊은 아이들 티네저 20대 30대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좀 잘 돼보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다 기진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그 날들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갈증을 깨닫게 되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도 못해요.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니까 그걸 못 느껴요. 사단이 그렇게 막 바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근무하다가 왜 그때 특별히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표 내기 전에 공부를 2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도저히 회사에서 뭐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볼 시간 주일날도 없으니까 그냥 내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 없더라고. 이러다 내가 어딜 가겠는가, 이러다 어디 낭떠러져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하기 따봐 뭐 하겠어요. 그거 써볼 수도 없어요. 내 자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뭐죠? 바쁘시죠? 바쁘시죠? 자기도 바쁘고 남도 바쁘게 만들어. 바쁘시죠? 바쁘시죠? 사람들이 분주에 다름에 헛된 것, 헛된 재물을 모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모르나이다. 평생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좀 돈 벌고 살만 하면 그냥 교통사고 죽고 암에 걸려 죽고 이런 거 보잖아요. 어디를 앉아도 몰라 막 분주해 분주해. 재물을 쌓으나 당시 그랬죠. 누가 가질지도 몰라. 옷도 싹 사가지고 나는데 누가 입을지도 몰라. 누리지도 못하고 돈만 벌다 간단 말이에요. 한 교포들이 말이죠. 속이 까시던 버려요. 걱정, 근심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돌짝밭 같으니까 마음이. 처음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가면 벌써 막 생뚱맹아가지고 벌써 시험에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제 거듭난 교회가 휴거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요. 휴거되고 대화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말씀 못 들어요. 영화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유튜브 들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걸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거 뭐 천일한국 그랬는데 진짜 있나 보자 그러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정말 이거 듣긴 들었는데 내가 안 믿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부모들은 다 올라갔는데 내가 혼자 떨어져 이거 어떡하지. 그런 날이 곧 와요. Left behind.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때가 됐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잊어보려고. 그게 잊어집니까? 이때마로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강경에 들었지만은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지 말아라.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한 건 뭐예요? 하늘을 연구하죠. 뭐 블랙홀을 연구하고 은하계가 터져서 별이 생겼고 저쩌고 뭐 아 그다음에 뭐 일식이 나오고 슈퍼문하고 아직 겹쳤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는 등 뭐 그냥 뭐 뭐라든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든가 뭐 난리를 치고 세상 사람도 난리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 이러니까 주님 오신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온다고 주님 오신단 말은 성경에 보면은 시대적으로 된 거죠. 아,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 땅을 파고 땅 속에 뭐가 있더라. 뭐 니켈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데 그래봐야 2, 3마일밖에 못 들어가요. 저 지구 밑에 있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헛된 짓 하지 말아라. 네 말씀이 네 입에 가깝다. 예수만 믿으면 하늘도 할 수 있고 땅도 할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하늘 보좌도 할 수 있고 예수만 믿으면 지옥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게.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을 올라가지. 누가 올라갈까 하지 말고 땅으로 누가 내려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나는 옛날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뭐 성경이 뭐 이런 얘기했냐고 그랬어요.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우주 개발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못한다 이거죠. 아무리 땅을 파봐도 거기 지금 부자가 가 있는 지옥도 볼 수가 없고요. 불못도 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 내가 지옥 있잖아요. 불이 불러 타고 있잖아요 지금. 화산이 푹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확 먹고 입만 벌리면 말이죠. 이 생명이 막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상하네. 뭐 이상한 걸 느껴 내가. 당신 속에 뭐가 있어. 당신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니나 나나 똑같다. 니가 저기 가면 나는 거기 안 간다.
요즘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야 너희들이 천국 가냐? 난 거기 안 가. 난 저 지옥 가고 싶어. 이 개독교 신자들아 그러죠.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지금 모욕을 당해요. 모독을 당해. 옛날에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독을 받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개독교 신자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하나의 제도예요, 제도. 여러분, 김재성교회 교재 보게 되면 기독교계가 나와요, 기독교계. 기독교계. 참, 뭐, 교단이 있고, 뭐, 저거, 그냥 다 조직이 돼 있고, 정치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저기 달라서. 저 바티칸은 여러분,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거긴 정치 조직입니다. 대사파긴 하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참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하고 같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악인들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눕잖아요. 누가 차지해요? 이 땅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차지해가지고요. 이 땅은 유업을 받아요. 살기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서 생수에 이것만 채우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수단이 되겠다. 그것만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쓸다 거다 보니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죠. 일단 무조건 돈 달라는 건 어떻게 돼요? 돈 줍니까? 아, 내가 정말 앞으로 해보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죠.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돈 뭐 하려고 그래? 아 그냥 뭐 쓸데가 있어 그래.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뒤에서 막 그냥 빨리 해라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주면 뭐 할게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면은 내가 돈 벌면 성교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성교 못해요. 없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없을 때. 그게 시드가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이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전부 다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 잡수셔야 돼요. 그거 빼놓으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일주일만 미뤄도 이미 밀려서 못해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성경 학교에 지금 다가가지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걸 공부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이 필요하대. 그 4시간을 어떻게 하냐니까 TV 보는 시간 끊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형제도 TV가 없어요, 집에. 집에 TV가 없어요. 애들도 안 봐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도 안 줬어요. 그때 애들이 불평하네요.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생수로 공급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때가 바로 생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목마름에 대해서 옛날 선지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앞으로 휴거 이후에 대환란 때 정말 그렇게 될 것. 많은 젊은이들이 다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서야 이리저리 다니면서 찾아도 없는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받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수를 받아 먹고 썩을 것을 찾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